근데 보면 한 스물다섯 여섯 돼 보여. 내가 동안 진짜 동안이다. 정말 어려 보여요. 응. 그렇게까지는 안 보시던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정말 어려 보인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저는 본인한테서 아기 젖냄새 나요. 젖비린내가 막 나요. 아기 젖비린내가. 그래서 삼신이 많이 감겨 있어요. 몸에 삼신이 많이 감겨 있는데, 자, 그렇다는 말은 아주 천연은 아니야. 그 결혼은 했을 건데, 남편이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옆에 사람은 또 있어 보여. 꼭 사실혼 관계인 것도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놀고 있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무언가 일은 하곤 있는데, 근데 내가 원하던 일은 아니래. 내가 썩그 직업이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래. 말 그대로 궁여지책이래.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서 일적인 변화가 크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24년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제 앞에 와 있을 때에는, 자, 나는 직업적인 방향이 뭔가 크게 달라질까? 이사 수가 있을까? 배우 자궁이 있으면 배우자 운기는 어떨까?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를 만날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첫 번째 직업궁은 바뀌는 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딱 신기해. 앞에 계신 분 신기해. 남편이 있다고도 못하겠고, 없다고도 못하겠고. 근데 사람은 보이고, 몸에서 젖비린내 나는 거는 뭐냐 이거지. 아기 났어요? 아기 난지 얼마 안 돼요? 아니죠. 아기 안 났죠. 근데 젖비린내가 났다? 그럼 너 그 유산수가 몸에 아직 감겨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번 했죠. 두 번이죠. 간혹은 우리가 아이를 유산하면서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속인들이 잘못 얘기를 하면 태주 아이가, 복중의 아이가 엄마를 못 떠난다, 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태아령이라는 말도 갖다 붙이고, 태아천도라는 말도 갖다 붙이는데, 사실상 태아가 엄마 뭐 미워 어째 무슨 뭐 엑소시스트 이런 거 보면은 막 드라마틱하게 막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태아는요, 한이 없어. 생각이 없어. 아니, 설움도 모르겠고, 미움도 모르겠고, 조음도 몰라. 적어도 3개월이 넘어섰을 때 유산이라도 된다면 그때는 본능은 있겠지. 근데 뱃속에서 지운 아이가 한이 있어서 엄마를 미워하고 한이 생겨서 엄마를 못 떠나고,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 아이를 지움으로써 그 아이를 잉태했던 엄마들이 조금 안 좋게 풀리거나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삼신의 벌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뱃속에 태아가 못 떠나고 나를 뭐 이렇게 빙의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 뭐 구독자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태아 천도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삼신을 풀어야지. 차라리 삼신벌전을 풀어야지. 아이를 잃었으니 그 죄를. 근데 바로 당신이 그 꼴이야. 삼신이 딱 감겨 있어. 이 정도로 삼신이 오도 가도 못하고 몸에 감겨 있는데, 중요한 건, 삼신과 상문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유산할 쯤에 상도 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너무 모르겠어.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 아이를 유산하고 만 1년? 그 상간에, 만 1년 상간에, 상문, 아주 내 부모 상이든, 내 형제 상이든, 아니면 혹시 뭐 본인 배우자 상이든, 그런 식의 상이 나와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왜냐면은 삼신이 무슨 동결 냉동된 것처럼, 그때가 언젠진 모르겠지만, 계속 삼신이 몸에 감아 있어. 몸에 감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요, 배우자랑 제가 하든지 결혼하든지, 솔직히 말해봅시다. 본인 지금 결혼이 안정 상태는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은 있고, 결혼한 사이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야?
예. 그러면 이 남자의 아이야? 유산한 건? 그러면? 그 전에 남편. 그 전에 네. 남편? 네. 그 전에, 그러면은 사별한 거네? 어, 그 전에 남편의 아이고, 그럼 그분은 가셨고, 그분은 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을 이제 옆에 있는 분을 만난 거잖아요. 그동안에 사람 아예 안 만났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아니요, 한 명 더 있었어요. 한 분 더 만나봤어요? 네. 만날 때는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고 만나시나요? 사람 만날 땐? 저는 그랬는데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가 않죠. 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결혼이다라는 가정을 틀을 못 만들어요. 가정 틀을 못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한 발 걸치듯이 연인처럼 뭐 이렇게는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는. 그리고 그 만난 분의 아이를 낳기도 어려워요. 만난 분의 아이를 낳기도 어려워요. 본인은 아이 낳기가 어려워요. 삼신이 완전히 감겨있는데 이게 아이를 낳고자 생긴 삼신이 아니라 삼신벌전이에요. 삼신벌전. 유산하면서 삼신이 좀 노여움의 벌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아이 낳기 어렵다. 근데 그 먼저 지금 그러면은 먼저 사별하신 남편하고 그 유산이 된 거잖아요. 아이 문제도. 근데 그러면은 그 집 집안의 삼신이야. 그 집 집안의 삼신이 너한테 감겨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과 이거 인연 맺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남편 사별한 뒤로 네가 한 놈을 만나든 두 놈을 만나든 세 놈을 만나든 결혼까지는 어렵다. 만약에 좋은 분이 보여서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읽어서 사실 것 같으면 이제 이미 먼저 분은 사별을 하셨으니 내 몸에 감겨있는 이 젖비린내 나는 삼신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인연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직장생활을 하셔야 돼요. 네.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내 직업에 크게 변화는 없다 그래요. 직업에 크게 변화는 없을 거고 지금 옆에 계시는 남자분 내가 나이가 이제 24년도 45이 되시잖아요. 결혼을 할까? 안 할까? 한번 나이 한번 물어볼까요? 그분. 크게 부모님한테 힘이 될 건 없어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칫 이분은요. 편부 편모여야 되는데 편부 편모 맞아요? 네. 이분 사주가 부모의 덕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20살 넘어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 고아인 것만 같아요. 형제가 많아봐야 하나나 더 있을까? 사실은 혼자야, 혼자.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이고. 따로따로 해야 돼. 다 따로따로. 따로 살아요. 각자 따로따로. 그러니까 고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그렇게 끈끈한 정의 형제지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그 옆에 계시는 남자분, 뭔가 월급 받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 하세요? 자영업 하세요? 예. 뭐? 용접. 용접 자영업이에요? 네. 용접이 자영업이야? 프리랜서라서. 프리랜서? 예. 그 많이 벌어요? 저보다는 많이 버는 걸로 하는. 그렇게 막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본인은 얼마 벌어요? 1000만. 괜찮아. 대답 좀, 대답 좀 시작. 아, 그래. 그냥 한 300 조금 더. 왜 이분은 본인보다는 조금 더 벌어요? 네. 5,600 벌어요? 네. 5,600 벌어서 본인 줘요? 아니요. 지금은 각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각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모아둔 돈 많아요? 아니요. 없어요. 재물궁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힘도 없고 형제지간에 정도 없으라 했고 부모는 있으면 갈라쓰거나 아니면은 조금 부모가 어수선해요. 유복하게 자라기가 어려운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물궁도 약하다. 재물궁도 약하다. 사실상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을 찾아야 돼. 돈 몇 푼 더 번다고 그렇게 자유로운 것보다는 사주팔자 평탄하게 가려면 월급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장사성은 아니에요. 무언가 우직하게 성실하게 월급 받는 일이 제일 좋은데 지금 용접하는 프리랜서를 하신다곤 하지만 만난 지는 얼마나? 아, 6개월 좀 넘었어요. 1년 안 되셨고. 네. 소개예요? 아니, 무슨 모임에서 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네 집 삼신, 본신랑의 삼신이 감고 있어서 다른 집에 시집 못 갑니다. 네. 그리고 그거 아니래도 지금 옆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자체가 저는 이분이 일부종사 못하는 사주로 보여요. 제가? 남자분. 아, 총각이래요? 네. 응? 총각이래요? 완전 총각으로 안 보인다. 완전 새 걸로 안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혼 안 한 걸로 아는데. 네. 호적은 안 올려도 완전 새 걸로는 안 보여요. 아, 되게 오래 사귄 여자분이 있었다고. 가족 오래 사귄 여자가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호적은 안 올려서 새 걸, 호적은 멀쩡할지 몰라도 이 사람 인생 자체에 가정이 없는 완전 새 거로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우려하는 성격 중에 하나가요. 외골수가 있어요. 예. 외골수가. 딱 닫아요. 말도 닫고 눈빛도 피하고 뭔가 틀어지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미치는데, 그런 성격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이 사람이? 근데 저도 그걸 느껴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거나 안 맞는다 이러면 자기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하고 자꾸 피하고 틀어요. 피곤한데, 그런 사람이랑 사는 거. 결론. 네. 노력해도 안 될 사이입니다. 예. 근데 노력해서 될 사이라 하면 저는 반대하고 싶은 남자입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또 왠지 이분하고 끝나면 저는 혼자 살 것 같은. 너가 이 사람이 있어도 혼자 사는 거야. 이 사람 등 보고 사는 거야, 지금도. 안 그래? 그 되게 그래도 저한테 잘해주는 좋을 때만. 엄마 착각하고 계세요. 외로워서. 내 남자 보기 너무 그동안 과거지사 박하다 보니 네 서방도 갑작스럽게 갔지. 어? 병을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간 건 아니잖아. 본 서방도 갑자기 갔지. 그렇게 너가 일찍이 젊어서 힘든 일을 겪고 또 중간에 또 어떤 사람한테 마음 줬다가 또 실망하고 힘든 일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너가 이제 두려운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한 사소한 거는 네가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너 스스로 잡고 인연이 바뀌는 게 무서워서 스스로 뻔히 보이는 것도 안 본 척하고 자꾸 이렇게 문제성을 누르고 계시는데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본인이 짐작하고 있고 약간 조짐이 보일 텐데 성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잘해주긴 개뿔. 지편할 때는 잘해주지. 네가 얘 한번 그러고 나면은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가갔다가 눈치 봤다가. 왜 그러고 살아요? 저기 먼저 죽은 애기 아빠네 삼신 그 벌점 풀고 몸에 젖비린내 너무나 애기가 너무 감겨있어.
그러니까 애기 삼신이 너무 감겨 있어. 이 상태로 열놈 만나도 결혼 못해요. 백놈을 만나도 결혼 못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놈 못 만나요. 그러니까 몸에 삼신부정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상태로는 지금 이 사람 만나도 지금 못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지언정 이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성격이 좀 외골수예요. 성격 외골수예요. 자기중심이나 자기 그 뭐라고 해요? 해석이 좀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무언가 필터링이 조금 꼬여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달래줘서 한번 그래버리면 누가 달래주고 설득하고 이게 안 돼요.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물복도 너무 박복해요. 가면 갈수록 이 사람 재물이 확 들어왔다 확 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모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가 길게 여자 못 만나요. 토카노카 한 여자 길게 만났다고? 아니요. 길게 못 만나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가정을 꾸린 것도 있어요. 호적신고를 안 올랐을 뿐이지. 자식 있나요? 자식은 없어요. 자식은 없어요. 근데 앞에 계신 분, 응? 네. 세상에 남자, 나만 멀쩡하면 많아요. 본인이 남자에 대한 이 놀람이 있고 배우자에 대한 놀람이 있어. 되게 안 좋게 가셨나 봐. 응?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그래서 놀람이 있단 말이지. 응? 어떻게 가셨어요? 아, 말을 해, 말을! 그게 너무 상처가 크다 보니까 말을 하는 거를. 자살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놀래서 그래. 충격이 되고. 외롭긴 한데. 내가 남자한테는 뭔지 모르게 자신이 없는 거야. 안 그래도 돼. 잘난 놈 만나서 네가 기죽어 사는 거면 모를까? 이딴 놈 만나서 기죽어 살 필요 없어요. 그럴 바에 혼자 살아요. 응? 너 돈 갖다 주면서 안에 들어앉혀가지고 편안하게 호의호식 시킬 놈 못 되고 마음 편안하게 성격이 온화한 분 못 되고 직업이 안정적인 분도 못 되고 그렇다고 부모 형제가 탄탄해가지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왕래하면서 도울 수 있는 상황도 못 돼. 쓸데없는 사람에 연연하지 말고요. 지나간 과거 부정 싹 걷어내고 새 사람 만나요. 아니면 혼자 살든가. 아셨죠? 배필 아닙니다. 네. 네.